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그리고 동물국회가 된 건 누구 탓이냐,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우선 우리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자카조 해피님께서 여론조사 예를 들면 1000명한테 해서 5% 응답률이면 50명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유효표본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응답한 사람을, 그러니까 조사 분석에 사용된 사람들이, 천 명 중에 5%라고 한다면, 천 명이 다 유효표본인 거죠. 그러니까 네. 5%면은 20%죠. 그러니까 2만 명 정도한테 전부 다 무작위로 다 전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을 완료한 사람이 천 명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네. 예. 예. 이제 많은 오해들이 예. 있잖아요. 많은 오해들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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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응답률이 낮은 것. 그러면 이제 1000명에 5%면 뭐 50명만 조사한 거냐인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아시는 경우 많고 또 한 가지는 1000명 또는 이제 500명 가지고 전국 여론 파악하는 게 맞느냐, 되느냐 이렇게 의문 가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한 가지 비유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어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 국 끓이시거나 또 뭐 남편분들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을 끓일 때 맛을 봐야 되잖아요. 짠지 단지 뭐 이렇게 맛을 보는데 그거 국물 다 마셔보지 않잖아요. 예. 잘 휘저은 다음에 한 숟가락 마셔보면은 맛을 아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제 대표성 있게 고르게 표집을 하면 그것이 샘플 수가 뭐 1000명 또는 500명이라도 전국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가주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왜 질문을 다시 드렸냐면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자,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살펴보죠.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47.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48.4%입니다. 6주 연속에 긍정평가가 47.8%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도 한 1%포인트 내외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무당층,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한 2.1%포인트 빠져서 13.2%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무당층 2%포인트 움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당이 다 올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요. 민주당은 38%, 한국당은 31.5%, 정의당 7.8%, 바른미래당 5.3%, 민평당 2.7%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폭력국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일간으로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체 주관 집계를 내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5당 지지율은 다 올랐고 무당층은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당층은 줄었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항상 이제 선거 국면하고 비슷합니다. 각자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일 때는 무당층이 줄어들고 각 지지하는 정당 쪽으로 모이게 마련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본 건 없다. 지지율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도층의 움직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양자가 강하게 맞붙을 때는 진보층은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보수층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움직이는 거 당연하거든요. 여기서 관건은 중도층인데 사실상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4대 33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누가 명분을 민심을 획득하냐 해서 중도층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요. 이번 주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뭐 전초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뭔가 좀 손짓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도 양강 구도로 지금 치러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언론의 집중도 그런 것 같고요. 좀 어쨌든 이 국면에서는 이제 여야 간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기 예. 때문에 이 국면에서
뭐 정의당 등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제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두 개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와 사실은 이제 사활 제도의 사활적 이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당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얼마의 의석을 거둬서 이후에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당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군소 정당들이 상당히 이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호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제 여기 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의당과 가장 이제 크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양분돼 있고 사실은 정확히는 세등분돼 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어쨌든 보수정당 출신들, 그 다음에 국민의당 출신들 중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계, 대표계 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출신들, 이렇게 3등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4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촉발, 오신환 의원, 이제 권은희 의원 사보임 때문에 촉발을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4분을 좀 당이 이러다 보니까 당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예, 지금 새로운 패스트트랙 안으로 새로운 안을 바른미래당 안을 올려놓음으로써 당의 내분을 좀 줄이고 가능성을 좀 줄이고 어쨌든 그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당이 이제 깨질 염려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라고 이제 얘기할 예. 수가 있겠죠. 예. 자, 또 하나 이런 조사 봅시다. YTN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인데요. 26일 날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네.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무선 80%, 유선 20%, 이미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 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 조금 전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22일부터 26일 동안 5일간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완전 응답입니다. 무선, 유선, 이메일 걸리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고 신뢰수준은 95% 신뢰수준이고 2.0%포인트가 표본오차입니다. 6.0%가 응답률이 나왔고요. 예. 이게 자, 일단 전국의 핫 예. 예. 두 번째 여론조사 항목이 뭐였냐면 네. 몸싸움 동물국회 누구 책임이냐? 네.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다가 43.8%. 네.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 문제다 33.1%.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야 공동 책임이 한 16.5%. 그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한 3.2%. 그러니까 다 책임이다가 한 20%가 나왔죠. 4대 3대 2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31.5%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 3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이쪽은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43.8%.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성을 묻는 민심이 높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 역시 또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되어서 상당한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대입을 해보면 팽팽하게 지금 정당 지지율처럼 이제 맞서는 전국 보는 시각이 맞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무당층이라든지 그 중도층이 사실상 이제 키인데 여기에서도 민주당 책임론 또는 이제 자유한국당 책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 무당층은 양쪽 다 책임이다 여기에 많이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은 중에서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두 한국당과 예, 민주당의 그 부분을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한국당이 살짝 좀 더 책임이 많다라고 한 2~3%는 중도층이나 그 무당층이 있는데 그거는 예. 이제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 스윙 계층 같은 경우는 둘 다의 책임으로 본다. 이렇게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양쪽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양비양실론 하는 것은 그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쨌든 사태는 뭐 각 정당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주불리 잘못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중도층이나 우당층이 바라봤을 때는 이제 똑같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강화하고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지금 불신을 이제 강화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참신한 정치 세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로 이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양대 정당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들도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당이 뚜렷하게 신뢰를 얻는 국면이 되지 않고 모든 정당이 어쨌든 다소간의 지지율 상승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불신을 갖게 되는 모두가 사실 어떤 면에서 패배인 그런 이제 형국으로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서 4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민심은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여론조사는 다르지 않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가는 거고 지금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뭐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념성을 가지고 있던 골고루 지역적으로 대표성 있게 다 뽑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까 서두에서도 지금 이 사태는 총선의 전초전이다. 일단 각 정당에서 집토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결국 그러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해요? 원래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권 중반에 실시대가 되면은 이제 야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심판론, 예, 정부 여당 심판론과 예. 이제 여당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는 국정 안정론 이것이 이제 맞서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이제 맞서는 선거가 되는 것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이제 선거, 총선의 기본적인 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흐름과 다소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야당에서는 어쨌든 정부 여당 심판론 구도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은 이제 불변이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여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국당이 어떤 이런 이제 강성 이미지 부각됨으로써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하여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인하여서 국정 개혁 등 이런 것들이 좀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방어적 차원에서 여당이 총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야당 심판론 또 나아가서 개혁 완수론 등을 꺼내 들면서 야당의 창에 맞서서 역시 방패가 아니라 창으로 맞서는 창과 창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2012년 총선에서도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시에도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과반을 이제 확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심판론 대 심판론이 맞붙는 선거로 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 못 하잖아요. 외연 확대 안 합니까? 각 정당은? 일단은 지금 중도층을 한번 보시면은 예. 저희들이 월간으로 집계를 내고 한 만 샘플을 넘거든. 그럼 안정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은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자유한국당의 중도층이 거의 한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민주당이 한 절반 수준이었다가 지금 4월 달 같은 경우는 5%포인트 격차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중도층 자체가 독자적인 이념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오늘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네, 많은 네. 얘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두 분 다음 주 뵙고 오늘 두 분 민심 이야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